Times. 네, 일조량이 좀 턱없이 부족한데 한 줄기 햇빛 같은 기타 모셨습니다. 네, 저는 먼저 만나본 좋은 친구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일단 저희가 가격을 말씀 안 해드리고 진행을 해볼 테니까 네, 들으시면서 네. 이게 얼마 정도의 가격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시연을 다 마친 다음에 가격을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야 할 기어는요, 아재 에센셜입니다. 에센셜. 네. 일단 이 에센셜이라는 말답게 뭔가 약간 그 딱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만 정수들만 담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그 아재 에이지 시리즈와 네. 비교했을 때 약간의 좀 스튜디오 버전처럼 좀 가성비를 좀 이렇게 잡기 위해서 네, 네. 만든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보면 이제 컨셉이 잘 만들었어요. 네, 군더더기를 빼면서 지금 보면 뒤에 아이바네즈 그런 특유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빠져 있고 네. 싱싱싱의 일반 스트 형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약간 스튜디오 느낌으로 거품을 빼고 가성비를 올리는 그런 정책이라고 딱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사실 그 에이지 시리즈를 워낙에 많이 했고 은총 씨도 진짜 그 모든 라인업들을 다 연주를 네. 해보셨고 네. 그리고 점수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우리가 진짜 실제로 다 경험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검증이 1위가 에이지죠. 1위가 예, 아재예요. 네, 지금 35.8 85.67 에이지 240이 모델 가장 대표 모델이죠. 240이가 이제 85.67로 지금 현재 기탑 역대 스쿼드 1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2위가 J 커스텀 RG8570 이게 85점입니다. 그리고 또 아재가 2203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4프렛, 22프렛 뭐 험싱험 험험 할 것 없이 지금 뭐 다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바네즈 아재 2204가 84.33으로 역대 스쿼드 6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또 10위 안에 원래 좀 더 있었는데 약간 이제 요새는 이제 다른 기어들이 좀 올라오면서 다행히 좀 밀려났습니다. 아이바네즈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차트 10위권이 그렇죠. 약간 야 이거 아이바네즈 혼자 너무 해먹는 거 아니야 이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4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10개 중에 4개도 많긴 많지만 40%잖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그나마 네, 조금 다행히 정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뭐 기어 타임즈를 떠나서도 실제로 지금 추세가 펜더를 제외하고 나서는 아이바네즈가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빛을 되게 보고 있는 시즌이라 네. 아마 우리가 리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뭔가 이렇게 마켓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2019년도, 18년도, 19년도에 한참 이제 쉑터 열풍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엄청난 어떤 가성비로 진짜 선풍적인 한 정말 거의 뭐랄까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만큼을 해낸 거는 사실 아재밖에 없다, 에이지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라인업들도 되게 다양하게 프레스나 픽업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취향에 맞게 다 나와 있고, 플로이드 로즈나 뭐 이런 브릿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도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가성비, 사운드 이런 게 모두 만족이 되니까 뭐 유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가운 라인업이 없는 없죠. 거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그 라인업이 조금 이제 그때 200만원대 중반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쉑터랑 비교해봤을 때 쉑터의 디럭스급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의 라인업들이 좀 아래쪽으로 좀 더 싼 라인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충분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텐데, 오늘 이게 이 에센셜이 이제 좀 그 영역대를 노린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펙을 일단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짜잔. 네, 아재 에센셜이고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아재를 AG 시리즈를 별명으로 이제 아재라고 그냥 불렀던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야말로 이제 AG 에센셜이었고 AZES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제스야 이게. 아제스. 네, 아제스. 아저씨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제스. 아제스. 아제스 31 모델입니다. 이거 한 달 남았구나. 야. 예, 이제 좀 있으면 저기 이제 진정한 이제 아제스의 아제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직 은총이는 아직까지 청년의 영역이 좀 남아 있고. 네, 그래서 청년스.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네. 나는 이제 선생님 쪽으로 갈 거야. 이제 넘어갈 거야. 좋았어. 너 좀만 더 놀다 와. 네, 자, 그럼 아제스 31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7cm, 무게는 3.00kg, 두께는 가볍네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 사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 예측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스펙에서부터 메이플렉이 사용되어 있고, 메이플렉인데 뭐 쿼터손이나 이런 거 아니고 아닙니다. 민자로 네. 그냥 되어 있고, 그리고 스컹크라인도 당연히 없고, 네, 헤드머신 아이바네즈 머신헤드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42mm 너트 너비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핫토바 프레포드의 화이트 핫토바. 네, 핫토바입니다. 화이트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250mm 시퍼을 반지르면 스케일 길이는 635mm 25인치입니다. 오호. 22 미디엄 프렛을 가지고 있고요. 에센셜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싱싱싱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험험인 경우에는 다이나믹스 10, 험싱험인 경우에는 다이나믹스 9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는 싱싱싱은 다이나믹스 8이 나옵니다. 그래도 네. 많이 나오네요. 아주 재미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저희가 이거 끝나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브릿지는 F106 브릿지에 컴포트 라운드 스틸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 픽스드 브릿지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이제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릴 만한 좀 상세 사항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다이나믹스 8 설명드릴게요. 네. 다이나믹스 8은 저기 얼터 스위치가 또 달려있잖아요. 네, 톤 얼터 스위치가. 이 얼터 스위치를 이제 위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되면? 쪽으로 땡기면 얼터 스위치가 온이 되는 거예요. 네. 얼터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는 그대로 싱싱싱으로 구동이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1단에서부터 브릿지, 네, 2단은 브릿지. 그냥 순서대로 가게 되겠죠. 네. 그거 두 개. 3단은 우리가 알고 하나. 있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냥 네. 싱싱싱 세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얼터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싱글 코일 두 개가 시리즈로 커넥트가 되면서 험버커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브릿지 쪽에다 놓게 되면은 1단이죠. 1단에서는 미들하고 여기 브릿지가 두 개가 험버커처럼 되는 거예요. 브릿지 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으로 놓게 되면은 2단은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싱싱으로 싱싱. 구동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2단을 그 들어볼 필요가 없겠고. 네, 2단이 빠지고 그 다음에 3단으로 놓게 되면은 3단이 원래 얼터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는 미들 하나였잖아요. 네. 얼터 스위치를 켜면 미들 빼고 나머지. 양 사이드. 텔레캐스터처럼. 네. 그렇습니다. 양 사이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단 가게 되면 4단이 똑같아요. 똑같고. 그러니까 2단 4단이 빠지는 거예요. 쉽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이나믹스 9 같은 경우에는 1단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2사단이 빠지는 겁니다. 넥쪽으로 하게 되면은 미들렉이 합쳐진 험버커. 아하. 그래서 사실 얼터를 했을 때 제가 야 왜 얼터를 했는데 험버커 소리가 나냐 아까 이랬던 게 이쪽은 브릿지 험, 이쪽은 넥 험, 그리고 가운데는 양쪽 사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만들었네. 이게 그거네요. 그 싱글 픽업으로 쓰다가 얘를 올리게 되면 레스폴처럼 쓰라는 맞아 거. 그렇죠. 레스폴처럼 험험험 이렇게 되는 거죠. 2단 4단 빼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싱글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타인데 험버커 사운드를 되게 풍성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요, 그리고 컬러가 지금 오늘 저희가 갖고 온 버밀리온 컬러가 있고 아이보리 컬러가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네요. 이쁘네. 네, 아이보리도 진짜. 저는 되게 심플하고 네. 나이가 먹으니까 원색이 좋아져. 이런 거. 네. 그 나이가 먹으면 그지 화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시각적인 그 자극이 떨어져서 떨어져 갖고 쨍하고 보여. 그게 소리 크게 귀에다가 은총아 이렇게 불러야 알아듣는 것처럼 엄마들 하는 것처럼 눈에다가 빨간색 이래야 알아보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엄마들이 괜히 목소리 크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네. 게 아닌가. 음식도 짜죠. 그렇습니다. 음식도 짜져요. 네. 미각이 미각이 좀 그렇습니다. 괜한 소리를 했네요. 자, 사운드 보겠습니다. 네. 핸더고요. 짠데. 좋아요. 확확 들어오네요. 오. 팀 오늘도 열심히 험버커. 진짜 험버커예요. 이따 이걸로 개인 들어보고 싶다. 가운데 하나 넣으면 레스폴. 양 사이드. 뭐야 이게? 넥 험 미쳤는데.
거예요. 야, 이거 와, 다이나믹스 마샬에서는 것 같아. 마샬에서는 1단 듣고 얼터 들어보고 아, 그다음에 2단 이런, 듣고 3단 얼터 또, 이런 오케이. 식으로 해볼게요. 이게 싱글? 네. 홈. 오, 야. 신기하다 진짜. 이게 저음 울리는 거야. 뭐야? 2단 어차피 똑같으니까. 3단 예. 미들 하나죠? 이번에 미들 사이드? 빼고 아 3단은 둘 다 별일이다 그렇죠? 네 오험 너무 신기해 아, 이 다이나믹스 에잇이 되게 재밌네요. 레스포린처. 네. 레스포린처. 아, 좋아요. 아, 이렇게. 야, 클린턴 충격적인데요. 자가 어이가 살아있네요. 선배님 아, 마샬 마샬 게인. 크, 야 이게 났다. 이게 씨, 야 이거를 뭐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선생님은 아예 험버커로 두고 치셨네. 어, 험버커로. 와 이거 뭐지? 너무 좋다 너무. 마샬에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돈을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마샬 메이킹. 네. 이게 또 마샬 메이킹도 잘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봐. 거의 이펙터를 백지처럼 먹네.
흘렀네. 아, 이 놀라운데. 아직도 가격 안 가르쳐 드렸죠? 네, 네, 아직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시연까지 듣고 와서 바로 가격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네,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가격은 37만 9천 원입니다. 야, 말이 됩니까 이게? 137만 9천 원이라도 말이 안 될 것 같아. 137만 9천 원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그렇네. 너무 좀 심플하게 는 디자인 좀 더 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 네. 했을 것 같은데 137만 9천 원이면. 저는 심지어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심플하고 예쁘고. 왜냐하면은 이 아재보다 약간 좀 그 미세하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쵸. 조금 더 스트레스에 좀 가까워진 네, 느낌이 좀 더 있어서. 좁고. 네. 은총 씨는 그래서 당연히 100만 원 넘는 기타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저 아니요. 200. 거의 솔직히. 거의 2. 네. 왜냐하면 그냥 기타 받고. 치니까. 막 치다가 그래서 역시 아재. 뭐 아재는 그런 아재 좋네. 많다. 이러고 썼는데 얼마인 것 같아요? 200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37만 9천 원. 그래서 제가 사실. 제시를 한번 하긴 했어요. 이 기타의 포지션, 이 기타를 왜 사야 되는가. 일단 이 기타는 비기너부터 현업 기타리스트까지 다 사야 됩니다. 이유가 왜냐면 일단은 비기너가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비기너, 학원, 뭐 교회 이런 데 비치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 가격에 부담이 없고 학생들한테 질 좋은 기타를 이제 할 수 있다. 이거는 어쨌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프로 기타리스트들이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자, 프로 기타리스트 왜 가져가야 되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업에서 가장 무대를 화려하게 하고 있는 뭐 이승환 밴드라든가 아니면은 싸이 밴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무대에서 물을 뿌리잖아요. 내 타일러 들고 갈 거야? 맞잖아. 내 앤더슨 들고 갈 거야? 막 물 막 막 그렇게 하는데 미치겠네. 근데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별걸 다 뿌리죠. 근데 이제 그 이 말 이거 좀 진지하게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대부분 다 그런 퍼포먼스용 기타로 좀 저가의 기타를 구매를 해요. 맞아요. 무대용 박스는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리가 그만큼 잘 안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쉽거든요. 아쉽기도 아쉽고 플레이감도 별로 좋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퍼포먼스용인데 얘는 두 마리 토끼가 다 되잖아. 소리도 나오고 소리도 잘 나고 연주감도 괜찮고 제가 이제 기타 돌리는 퍼포먼스를 한 번씩 하는데 날라가도 얘는 마음이 안 아프다. 그렇지. 날라가도 아우 37만 9천 원. 그래. 약간 이런 느낌. 뭐 고쳐서 되면은 쓰고, 다시 쓰고 또 쓰면 되고 또 사면 되지 뭐. 그렇지. 약간 소모품 같이 쓸 수 있는 기타. 그리고 문제가 얘가 소리가 좋잖아요. 네. 소리가 좋으니까 이게 가격이 적은데도 얘도 치면 칠수록 소리가 익을 것 같아. 또 아, 질까지 들을 것 같아. 질까지 들 것 같아. 포텐까지 있을 것 같아 이게. 막 날라가고 부서지고 다 했는데 소리가 더 좋아져. 점점. 진짜 아니 이거 굉장한 굉장한 철학인데 맞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왜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울림이 어쨌든 그 고금목보다는 조금씩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이 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야. 금이 감이 싫어하면서 뭐, 지랄났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데 이게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니 묘하게 충분히 설득되고 있어. 설득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약간 문총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오히려 이런 게 부담이 없으니까 진짜로 이거 말고도 다른 또 그 에센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깔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 색깔 막 어. 맞춰갖고 들고 올라가고 그 저희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밴드가 이번에 7번의 공연했습니다. 맞아요. 레인보우 어, 이런 거. 그 레인보우 콘서트를 어. 프리즘 콘서트에서 빨주노 초 파란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갈 때마다 신발을 빨주노 초 파란보로 다 신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발이 그, 있다는 것도 웃겨. 어, 그때, 근데 기타까지 근데 기타까지 빨주노 초 파란보로 들고 어. 가는 거지. 좋다. 근데 여튼 아 이제 그런 느낌으로도 어쨌든 이거는 근데 은총 씨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반은 뭐 재미로 들으시고 뭐 반은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도 되는데 프로 기타리스트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해도 크게 뭔가 손색이 없을 만큼의 아까 사운드 퀄리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코딩에서 그 엄청 미세한 디테일한 차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하이엔드하고 당연히 아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니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무대에서의 약간 뭐랄까 퍼포먼스 지향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게 얼마 전에 그 랩스틸 기타리스트로 되게 유명한 김범준님 있잖아요. 김범준 기타리스트님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페북 포스팅한 걸 보니까 조명 때문에 도장이 녹은 거예요. 아~ 기사에 그렇죠. 어. 그 마틴 그 600만 원짜리 기타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공연용으로 아~ 많이 쓰는 기타기는 한데 그것도 사실 600 엄청 비싼 기타잖아요. 근데 그게 조명이 내리 꽂는데 그 꽂는 그 핀 포인트에 그 가까이... 기타가 서 있었던 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안... 거치된 상태에서 이거 쓰고 다음 거 쓰고 할 때 핀 포인트에다가 이게 움직이고 있으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는데 이게 돋보기에다가 햇빛 하는 것처럼 거의... 기타 넥 여기를 이렇게 조져갖고 도장이 녹은 거예요. 거기가 아~ 빵꾸가 미치겠다. 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와 그거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진짜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기타는 생각을 좀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총 씨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이건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싸이 밴드 하고 있는 태형이 형 그리고 이승환 밴드 하고 있는 네. 근우 형 이거 사요. 특히나 근우 형은 그 무대에서 기타 불태우더만 이건 뭐 태워도 아니 뭐 태우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가볍게 받아들이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전문 연주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모델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도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엔트리급으로 이제 시작하는 초심자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축복에 가까운 기타입니다. 지금 그러네. 이거는 네. 지금까지 봤었던 저는 엔트리 중에 이건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최고 지금까지 최고. 중에 역대 최강인 것 같아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저는 아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엔트리급 기타 이제 넥 딱 잡았을 때 그 장난감 같은 딱 그 느낌. 없어. 그런 게 없다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질감 피니쉬에서 좀 오지 않아 약간? 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꾸 단점을 찾으려고 해서 그치? 그런 거고. 그냥 딱 잡았는데 아, 그렇지. 이건 좀 있지라고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말을. 해, 근데 나는 아예 모르고 잡았기 그치? 때문에. 그렇지. 너는 치다가 200 이랬으니까 이 말 다 했지 뭐. 우리가 뭐 한두 대를 쳐본 것도 아니고 아직. 긴급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점수 두 개를 주면 안 돼요? 스쿼드랑 옛날 점수랑? 옛날 점수는 뭐 만점일 텐데. 그러니까. 10. 그러니까. 그거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이제 스쿼드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지금까지 없던 점수 구성이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험싱싱의 트레몰로 암 달렸으면 1등하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주편 드리겠습니다. 형들 이거 사. 이거 사. 네. 그 형들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그 네. 명의 형들. 네. 기타리스트 분들. 저는 역대 최강의 엔트리 스트랫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기대됩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충격 중에 충격이 듣도 보도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시청자분들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30만원대 기타는 사운드 점수가 얼마고 대충 어렵게 대충 된다. 아무리 잘 나봐도 이런 게 있었는데 65 진짜 우리가 역대급이라고 했었던 엔트리에 진짜 괴물 중에 괴물이 기타만 아니었지만 어타메 예. 이제 그 우각슴이라고 그 빌라의 어마어마한 가성비의 기타 그러니까 VGAC 뭐 SM인데 우리가 너무 그거 우각슴이라고 그게 20 그게 점수가 부각슴. 물론 그건 엄청 저렴한 모델이긴 해요. 이거보다 더 싼데 그거는 19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운드가 20.5가 나와가지고 이 가격에 20점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랬단 말이에요. 유명한 모델 중에 이제 뭐 얼스민이나 얼스백 이런 어쿠스틱 기타에서 유명한 모델들이 30만 원인데 뭐 19.5 이 정도면 진짜 뭐 엄청 높다.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봐도 한 40만 원 정도의 엔트리급에서 20점을 넘는 모델들은 많지 않습니다. 18, 19, 20 이렇게 보통 포진이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 사운드 점수 25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었던 101 30점 준 거예요. 야 25요. 25가 25면은 보통 이제 다른 기타들 어떤 가격대에서 나왔나요? 보통
보통 130만 원 이런 기타 그러니까 그러니까 130만 원 그쯤 되는 것 같아. 139만 원이 맞아. 130 이렇게 나오고 50만 원대 언저리에서 진짜 가성비 좋다 이런 애들이 23만 이렇게 나와. 아니 혹시 이거 수입사 잘못 찍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아, 맞아? 100, 이 가격이? 100이 빠진 거 아니야? 아니 100이 빠져도 얘 총 평균 70점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100이 앞에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좀 프린트 잘못한 프린트 프린터가 고장 났다더니 이거 맞는 거야? 자, 어제 선생님 사운드 25요. 예. 그 당연히 가성비는 20이고요. 네. 편의성은 18. 예, 나 이게 디자인 18. 믹스의 신간 너무. 네, 좋다. 그래서 선생님 그죠. 총점 81. 은총 씨 사운드 26. 가성비 20. 편의성 26은 뭐야? 20. 얘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가성비 20, 편의성 18, 디자인 17에서 총점 81.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20, 편의성 18, 디자인 16에서 총점 79. 평균 점수는 80.33입니다. 내, 이 가격에 내 장담한데 이거 약간 홈쇼핑처럼 됐는데 또 그 요즘 우리 약간 홈쇼핑 느낌 나는데 마지막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다, 약간 대란 날 것 같은데? 방송 이거는 아,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아마 이거는 그렇게 대란이 나진 않을 건데 이거 나가고 나면 내 생각엔 이거 이미 없다. 진짜 이거,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쓸 것 같아. 이건 거의 코인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될 느낌이야 지금. 자 어쨌든 80.33이라는 게 우리가 100만원대 언더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놀라운데 그게 아니고 30만원대에서 80점이 나왔다라는 건 아마 스쿼드에서 정말 1년에 10년 동안 안 하고 그렇죠. 1년에 한 번 있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진짜 네.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없을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충격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제스 40입니다. 399,000원 2만 원 더 올려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또 충격적인 요거는 험싱싱 그러네요. 험벙거 달렸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트레몰로 암이 이제 달려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다이나믹스 9이기 때문에 네 아주 난리가 나겠어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제스 4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야 이건 진짜 대박인데.